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피데 월드컵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3라운드 끝나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없었지만, 근데 또 경기를 안 보면 서운하니까, 제가 또 타이브레이크 경기 하나를 뽑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00으로 경기한 선수는 루슬란 포노마리오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그랜드마스터고요. 이 선수가 2002년도에 피데 세계 챔피언까지 올랐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세계 챔피언이 둘로 갈라져 있었고, 또 노카웃 토너먼트로 진행된 대회에서의 우승이기 때문에, 조금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좀 비운의 선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으로 경기한 선수는 르꽝 리엠이라고 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이 선수가 2013년도에는 블리츠 챔피언까지 했을 만큼 굉장히 속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2700대 슈퍼 그랜드 마스터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두 선수의 대결이 그두 번째 타이브레이크까지 넘어와서 일단 첫 번째 경기를 포노마리오프가 이제 흑으로 승리를 해놨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르꽝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2포 C5. 자, 흑이 이제 승리가 필요하니까 자, 시실리안 디펜스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백은 순순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4 올라가면 뭐 나이돌프라든지 자, 그런 일단 좀 공격적인 오프닝 선택이 가능한데 자, 백이 비숍 B5 체크를 넣으면서 이제 안티 시실리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실리안이 아닌 것처럼 자, 들어가는 자, 그런 라인이고 자, 일단 나이트로 맞고요. 자, A6로 밀어내니까 비숍이 D3 칸 배치가 됩니다. 자, 이거는 비숍이 요 폰의 전진을 막고 있어도, 그러니까 요 폰을 일단 수비하는 가운데 C3하고 비숍 빼고 그다음 D4로 올라가겠다는 아이디어죠. 자, 나이트가 나와서 압박을 걸지만 이미 지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백은 일단 C3 하면서 자, 이후 D4까지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배치가 되고요. 자, C2 빠지니까 이제 D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D4가 올라가면서 백이 중앙을 잡으려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 B7, 그 다음에는 이제 퀸까지도 C7 칸에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나이트가 F1 칸 가게 되면은 이제 흑이 E5 하면서 이게 포지션이 시실리안 디펜스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루이 로페즈랑 좀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C3 D4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루이 로페즈에서 흑이 C5를 친 자,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가령 뭐 이제 D5로 닫는다 그러면 C4 해놓고 나이트 배치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기 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안티 시실리안 계열로 일단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일단 백이 여기서 E5로 올라가면서 일단 중앙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어요. 자, 폰이 교환이 되면서 나이트가 D5 칸 자리하고요. 자, 백도 나이트를 E4 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 요 폰이 공짜인 듯 보여도 지금 루키 간접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가 뭐 C5 폰을 잡으면서 이렇게 디스커버드 어택을 통해가지고 이제 폰을 회수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 폰을 일단 잡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캐슬링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자, 르꽝님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캐슬링이긴 해요. 자, 지금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좀 이제 그 무난한 이제 선택보다는 일단 좀더 공격적인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D열에 룩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퀸에 대한 좀 이제 압박을 걸어줄 수가 있거든요. 나 잠깐만 보자면 백이 그냥 가령 뭐 A4로 상대 이제 킹이 이쪽을 갔으니까 자, A4로 열어놓고 나서 공격하면 좋겠다 싶어도 이게 흑이 전술적으로 여기 있는 폰을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앞서 조금 다르게 이게 교환하고 나서 이번에는 백이 디스커버드 어택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이트가 E3칸 가면서 위협을 걸면요. 자, 지금 퀸에 대한 위협이 들어갔고요. 자, 퀸이 피하면 이 비숍을 잡으면서 포크를 걸어요. 자, 이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이제 흑이 중앙에서 이제 폰을 잡아내는 자, 그런 걸 그림까지 가죠. 지금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수비가 안 되는 자, 그런 모양새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나서 나이트를 뒤쪽으로 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수비를 통해가지고 경기를 이제 좀 지켜내려는 모습인 거죠. 자, 이건 H5로 밀고 나오니까요. H4로 일단 전진을 막아놓고요. 지금 당장에 G5 칸 막혔어도, 이후 뭐 룩이 배치된다거나 하면, 이후 이제 전진될 수 있는 이제 다른 가능성들이 생겨나겠죠? 자, 그 나이트를 B6 칸 뒤쪽으로 빼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럼 나이트가 C4 칸에 이제 자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퀸과 룩이 이제 또 마주보는 상황이니까, 나이트가 E5 폰을 잡으면서 이제 디스커버드 어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퀸이 E2 칸 정도 하면서 이제 피해야 된다는, 자, 그 뜻인데, 근데 여기서 포노마리오프가 비숍 F4를 선택합니다. 자, E5 칸을 조금 더 강화하는 선택지인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퀸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자, 르꽝님이 바로 나이트로 E5 폰을 잡고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포노마리오프라는 요 선수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이제 피데 세계 챔피언이 될 때도 그때 노카웃 토너먼트였고, 그 다음 이 선수가 2005년도, 2009년도에 그 피데 월드컵 결승까지 올랐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카웃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좀 승부사 기질이 있는 자, 그런 선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퀸을 희생하고 들어가는 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상대가 폰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그냥 나이트를 제거를 합니다.
자, 룩이 일단 퀸 잡으면서 사이수 들어갈 수 있는 자, 그 기회를 일단 갖는데요. 자, 백의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룩을 데려가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되면 D8 잡았고, 대각선 잡아놨으니까 퀸이 도망갈 만한 좋은 칸이 없죠? 자, 그럼 퀸이 C6칸 배치가 되는데, 자, 비숍이 E4칸까지 따라가면서 퀸을 계속 괴롭힙니다. 자, 근데 이제 컴퓨터에 따르면 여기서 그 흑이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라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퀸을 일단 그 잡아냈지만, 자, 퀸을 돌려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흑이 그러니까 좀 발상이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흑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비숍으로 나이트를 제거하면서 자, 퀸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여건이 이제 룩을 위협을 하는 거죠. 이러면 백이 퀸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앞서 이제 똑같은 이제 나이트 룩 교환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폰을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흑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나이트를 잡으면 이제 비숍을 잡으면서 기물 균형을 맞추는 거고, 비숍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또 교환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 흑이 폰이 하나 또 많고 그다음 H4 폰도 약점이거든요. 오픈파일 잡고 있는 거는 룩까지 D8칸 배치하면은 어차피 이 침투를 막으려면 이제 룩 교환이 또 강제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흑이 이기는 그림이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심리적으로 상대가 퀸을 희생을 했고, 그 다음 지금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하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이 수를 거의 2개끔 좀 되는 자, 부분이 있겠죠? 물론 클래시컬 경기였으면 이제 다른 그 가능성도 이제 봤겠죠? 자, 퀸이 C6칸 배치가 됐고요. 자, 비숍이 쫓아가니까 이제 퀸이 뒤쪽으로 일단 도망을 갔습니다. 자, 백은 여기서 B7 폰을 잡으면서 일단 한 수를 벌어가고요. 자, 비숍 교환부터 먼저 하고, 자, 룩을 G8칸 배치하면서 일단 상대 킹에 대한 좀 위협을 걸어줬어요. 자, 비숍이 빠지면서 자, 비숍 교환하자고 하죠. 자, 이거는 잡았을 때 이제 나이트 포크 위협도 있는데 사실은 이쪽보다 다른 쪽을 노리고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곧장 이제 경기가 자, 백한테 기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하지 않고 나이트가 D5칸에 배치가 되는데요. 자, 비숍 교환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그 아직 또그 앞서 그 교환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제 생겨난 그 불균형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흑이 좀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G폰을 뺏겼기 때문에 F6하고 뭐 G5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할수 있는 자, 고기에도 없고, 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뭐 F5 미는 거는 이게 나이트가 G5칸을 잡으면서 그니까 요 이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뭐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좀 이제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지금 백이 룩이 좀 힘이 세기 때문에 뭐 잡고서는 핀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플레이까지도 연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서 경기를 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자, 룩이 배치가 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D파일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룩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퀸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룩 교환을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룩 교환을 하게 되면 룩이 막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이런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퀸을 가진 쪽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이죠. 자, 근데 이제 백이 나이트를 E5칸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포크 위협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흑이 조금 불안해지는 자, 그런 측면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룩이 다시 돌아가면서 일단은 폰을 수비하게 됐고요. 자, 백은 C4까지 연계하면서 자,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3점 5점 대 퀸? 요 정도면은 충분히 좀 이제 싸워볼 만한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흑의 킹이 좀 노출돼 있고, 또 지금 이게 속기 경기에서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전진하게 되면 이게 그 이제 시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백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고 있는 그림이 됐어요. 자, 폰 교환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폰 잡으면서 이후 뭐 D6칸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킹부터 먼저 빠져나갔는데요.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교환하자고 해요. 자, 백의 다음 타겟은 여기 있는 C5 폰이겠죠? 그러니까 교환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킹도 위협하고 더블링까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되죠. 자, 여기 일단은 다시 D8칸이 돌아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교환 피하려고 하면서 자, C5 폰을 노립니다. 자, 또 이제 나이트를 B4칸 기동하면서 일단은 간접적으로 일단 A2 폰을 좀 위협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가 자꾸 올라가니까 룩이 배치되면서 자, 핀에 걸어버리죠. 자, 이러면 이제 룩 교환은 사실상 어느 정도 강제가 되었다까지도 좀볼수 있겠네요. 자, 룩이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위협해주고요. 지금 나이트가 A2 폰을 잡게 되면 A6 폰이 떨어지니까 이건 이제 흑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그림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서로 간에 교환이 되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폰까지도 교환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 퀸사이드 쪽 폰이 좀 대거 교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정돈이 되는 자, 그 그림이고, 그 다음 흑은 자신이 원했던 일단은 룩 교환까지는 만들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룩을 한번 그 공격을 해주고, 그 다음 룩을 B1칸 집어넣게 되면 그 상대가 룩두 개를 가지고서는 뭐 더블링해서 뭐 킹을 위협한다거나 그 요런 플레이를 좀 이제 방지할 수 있죠. 자, 룩이 돌아오면서 교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엔드게임 상황이고, 자,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 흑이 이길 수 있느냐, 요걸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죠? 일단 뭐 기물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폰 3개 3개 똑같고 그 다음에 뭐 3점 5점 1점 대 9점이니까 일단 뭐 점수로도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A2폰은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못 지킵니다. 요걸 지키려고 오히려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상대가 다른 좀 기회를 볼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를 주고서는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백한대 고무적인 부분은 일단은 폰 구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나이트 위치도 완벽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폰들이 어두운 칸을 지켜주고 있고 이 나이트가 이 밝은색 칸들을 일단 좀 이렇게 컨트롤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좀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일단은 좀 당장으로서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F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균열을 만들려면 결국 이 폰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H폰은 이미 전진도 안 되고. 자, 그렇다면 F폰이 이제 전진을 해서 이제 F4 정도 해서 포지션을 열어야 뭔가 좀 이제 기회가 생긴다는 뜻인데, 자, 그럼 이제 백 입장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막을까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일단은 체크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비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하고선 A2 폰부터 잡아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지켜낼까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F폰을 좀 저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루기 G8칸 가서 G5칸 들어가는 요런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가령 이제 퀸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폰 수비하고 자리 잡는다 그러면, 자, 루기 G5칸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 아이디어는 루기 여기서 F6칸과 이 G5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이 브레이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나면은 잡아가지고 하면은 어차피 이 폰과 H폰은 쓸모가 없으니까, 자, 이거는 이 요새를 뚫어낼 수가 없는 거고, 자, F6를 한다고 해도 그냥 루기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 약점폰 두 개를 계속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좀 킹이 떠날 수도 없고, 자, 그렇다고 뭐 퀸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쳐도 이게 이제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폰 엔딩이고, 이거는 그 백이 충분히 그 비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였는데, 근데 포노마리오프는 이제 다른 쪽을 봤던 것 같아요. 자, 룩체크 한번 걸어주고요. 자, 그다음 G4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살짝 좀 놀라운 결정이죠. 그러니까 백은 버텨야 되는 입장인데 백이 먼저 올라가면서 자, 폰 긴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지션이 열리면서, 자, 흑한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이게 전부 다좀 계산이 된, 자,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당장으로서 폰을 안 잡기도 좀 뭐한 게, 뭐, 가령 퀸이 온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G5가 됐을 때, 요게 다시 한번, 이제 좀그 요새가 구축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퀸이 뭐 어디론가 도망가야겠죠? 지금 여기서 나이트한테 잡혀가지고 요것도 안 되고, 그럼 일단 E5 폰을 뺏기는 건데, 자, 이후에 이제 F폰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어차피 앙파상 같은 걸로 이두 폰은 이제 교환이 좀 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흑한테 브레이크 가능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백이 그 나이트한테만 지켜지는 뭐 가령 한두칸 정도, 아니면 한세칸 정도, 뭐네 번째 행에서 뭐 C4 정도 딱 배치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움직여 볼게요. 그러니까 뭐 퀸이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가령 이제 C4 정도 딱 배치되고 나면, 요게 약점도 수비가 됐죠? 그러니까 룩이 폰 지키고 나이트 지키고 이렇게 딱 배치되면 이제 요새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니까 뭐 F6 해봐야 교환되고 나면 이제 흑한테 뭔가 좀그 이후를 노려볼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는 없고요. 그러니까 백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요 폰만 일단 버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이 여기서 이제 폰을 잡고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백의 계획은, 자, 요폰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E5 폰도 잡습니다. 자, 폰두 개를 일단 제거를 했고, 자, 이제 F7이 문제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퀸이 와가지고 룩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나이트가 여기 있는 F7 폰을 그냥 잡아요. 자, 지금 포크가 그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잡으면 이제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 이제 그 기물을 일단 잡겠다는 거죠. 자, 이러면 백이 완전히 이기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G4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나이트 징검다리를 기가 막히게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자, 체크 걸고 잡고 이제 마지막 하나까지 일단 잡는 그립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 하나 정도는 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한테 폰이 없으니까 어차피 체크하면서 나이트는 데려가도, 자, 백이 룩을 E3칸 배치하면, 자, 이거는 이론적인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자, 앞서처럼 여기서 이제 백이 룩을 G3, E3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면 이건 흑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폰은 뭐 그렇게 가치가 있는 폰이 아니고, 어차피 잡히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흑이 결국 그 킹이 세 번째 행을 못 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백의 킹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제 공간이 많은 상태에서 일단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선수가 여기서 이제 경기를 이제 무승부에 합의하는데, 지금 뭐 퀸으로 잡는다 그래도 자, 이 또한 이제 무승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륙광님이, 자, 이 경기를 승리하지 못하고 이제 64강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포노마리오프가 이제 32강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수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한 2010년 정도까지 이제 전성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후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크게 뭐 입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면서 저는 이제 은퇴한 줄 알았는데, 자, 다시 일단 피데 월드컵 이번 대회를 좀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반등을 할수 있을지, 자, 그것도 좀 이제 기대가 되네요. 이 선수가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알렉산더 그리스축이랑 이제 나이가 동갑이고, 오히려 그 레본 아로니안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젊은 나이에 좀 성공을 좀 빨리 한, 자,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지금 뭐 아로니안도 지금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후에도 조금 이걸 좀 발판을 삼아서 그러니까 뭐좀 메이저 대회에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피데 월드컵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라운드 경기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